언니 있습니다. 언니 있습니다. 예. 아, 저희 환자 보고 있고. 아이고. 오늘 의사 담당. 상가집 가는 거 아니죠, 우리?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약간 심심한 게 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진경이 머리 색깔이 재밌잖아요. 그래서 저런 컬러가 어딘가 하나씩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제시부터. 핫핑크 신발을 신으면 어울릴까? 핫핑크하고 립스틱도 핫핑크를 발라서 밸런스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. 위아래 중에 한 개를 안 캐주얼하게 바꿨으면 좋겠어. 어, 안 캐주얼. 위아래가 같이 캐주얼하니까 섹시한 느낌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. 그 뚫린 쫄바지? 이렇게 하고 밑에만 레깅스. 내 밑에만 레깅스 입고. 오케이. 안에 거를 핫핑크를 입고 겉에 블랙 시스를 입고. 어, 그래도 되죠. 아, 안에 핫핑크를 입고. 효리 씨 지난주보다 악세사리 한 줄씩 빼는 거. 네, 하나씩 빼고 이제 두 개씩 했고요. 욕심이 가해가지고. 발목하고 목만 하자. 근데 저런 색깔로 뭔가 구해보자. 어, 마이클 잭슨 같은 뭐 페도라 정도만 핫핑크에 블랙 그 피가 들어가 있는 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아, 블랙 피가 들어가 있으면. 파니는 어떻게 입을까? 파니가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. 오케이 오케이. 민소매 탑과 A라인 치마와 바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. 예쁜 거. 춤은 추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. 이 슈즈든 뭐 이런 라인으로만 해 그냥 되겠다. 된 거 같아 의상은. 네. 오케이. KBS